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황금. 제 유튜브 중에 꽤나 인기가 많은 것중 하나가 방탈출 관련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동기 K죠? 동기 K가 여자친구랑 방탈출을 하러 갔는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꽤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또 방탈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동기이자 11일 장인이자 호랑이인 그 동기랑, 호랑이가 말한 동기죠? 빅토리. 이제 홍이라는 동기 총 4명. 저희가 술을 많이 먹진 않아요, 저희는. 보통. 저희는 보통 취하도록 많이 먹는 일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맥주 한 잔, 두잔 먹고 끝내거든요. 먹으면서. 근데 남자 4명이서 할게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었고. 토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이거 하면 대박이래. 이러는 거예요. 또 뭐? 또 뭐? 보통 빅토리 좀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또 뭔데? 또 뭔데? 야, 방탈출하면은 기가 막힌데. 어? 우리는 가면 진상도 아니야. 야,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진상 같은 거야. 남자 4명이서 방탈출하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아, 별로 같은데? 했는데 소리가 야, 한 번만 하자. 나 해보고 싶었어. 한 번만. 그래서 이제 갔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남자 4명이서 뭐 19금을 할까요? 아니면 뭐 껴안는 걸 할까요? 안할 거란 말이에요. 뭘 하냐? 공포 탈출을 한단 말이죠. 마침 테마를 고르는데 공포 병원 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그래도 병원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고 의대도 다 다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깰수 있고 이거를 쫄면은 너희들은 오늘부터 4시로 부르겠다. 보통 방탈출 시작하면은 알바생분이 자, 팀줄 서세요 하고 제 어깨 잡고 들어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넣어주세요. 방에 넣어주시고 문 닫고 나가세요. 문 닫고 나가시면서 안대 벗으세요 이러거든요. 안대를 저희가 꼭 벗었죠, 안대를. 벗었는데 너무 어두운 거야. 너무 어두워가지고 4명이서 이렇게 딱 붙었어요, 이렇게. 그럼 갑자기 3초 정도, 5초 정도 말안 해. 야, 무섭긴 한데. 야, 좀 해봐. 야, 네가 해봐. 아, 야, 네가 해. 야, 네가 해. 어깨만 이렇게 탈골운동 하다가 이제 시작을 했죠.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무섭긴 한데 좀 친숙하기도 하고 무섭고. 그러다 막저 되게 무서웠어요. 하고 시체 나왔는데 시체, 어휴, 시체 무서워. 이제 저희가 해부도 하고 뭐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제가 튀어나오면 놀란단 말이에요. 제가 튀어나오는데 토리? 토리는 쫄본데 암 걸려가지고 아, 야, 탐, 이러고 이제 병원 편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스포는 안 돼요. 근데 이제 힌트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거의 결정적 힌트가 나왔는데 그 힌트가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 나왔어요. 이 초음파 사진 딱 떴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들 든 생각. 이게 힌트다.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딱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야, 이거 태아네. 야, 이 태아가 이 정도면은 임신 3분기다. 일단 32주 이상인 것 같고 폐가 형성돼 있을까? 야, 그럼 답이 일단 32주 이상인 게32 해봐.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 거죠. 32 해봐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32를 해봤어.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했죠. 야, 내 생각에는 얘가 임신 3분기. 갑자기 애들이 야, 맞다, 그런 거 같다. 3분기가 공부 안 까먹었어? 나 인턴이라 까먹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했냐? 애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는 비밀번호 3을 눌렀죠. 놀랍게도 또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대 나온 사람 4명이었는데 의학적 지식을 사용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아무 쓸모가 없었고 당연한 거 아닐까? 방탈출 만든 사람이 의사협회장이 아니잖아. 그냥 만든 건데 우리가 뭔 헛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헛생각을 하고 임신 3분기다. 아니다. 32주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둘다 틀려서 결국에는 저희가 시간이 넘어가지고 방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의사라고 해서 그런 병원 물이나 아니면 인체 실험물 방탈출을 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있고 그때 영상 있었던 것처럼 여자친구, 닥터인데 닥터 K처럼 여자친구가 자기야! 엑스레이! 어머 무서워! 했는데 엑스레이가 반대로 돼 있네? 이게 힌트인가?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전화하면은 알바생한테 엑스레이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게 힌트인가요? 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 몰랐어요. 이제 이런 말 나온다고. 여러분들 혹시 의사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으면은 같이 방탈출 가는 건 조금 지양해 주시고 만약 하시더라도 병원 방탈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동기들이랑 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생각을 했냐? 어? 유튜브 각이네. 예,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조심하세요. 항상 손잘 씻으시고 손가락 사이사이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